2014 조직위원장이시고 사단법인 한국협동명의협회 회장님이신 한선수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원학회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니까 많이 와서 좋은 글 좀 많이 써서 저희 모나페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로 모나페를 6번째 진행을 하고 올해 마지막으로 하는 행사이니까 이제 내년에는 또 다른 예술감독이 더 좋은 이제 행사로 여러분들을 모실 겁니다. 올해 제가 6년째 열심히 했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직위원회 소개를 하겠는데 방금 인사 말씀하신 한선수 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보시는 방향에서 우측에서부터 저희 조직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시고 또 한국협동명의협회 부회장님을 맡고 계신 안병순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전 한국협동명의협회 모다페 회장님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안무관실 안신희 선생님이십니다. 네, 저는 협동명의협회 이사를 맡고 있는 오선영이고 오늘 사회를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다페는 32회를 맞이해서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현대 무용제고요. 그리고 최첨단 트렌드를 소개를 하고 여러 장르의 또 무역 프로그램들이 모이는 축제의 장입니다.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해외 작품을 소개하는 거를 넘어서 또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한국의 춤 작가, 춤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또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댄스 라이프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무용이라는 게 뭐 거대한 것인 것처럼 또 주제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삶 옆에 같이 녹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댄스 라이프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월 17일 개막을 시작해서 26일까지 펼쳐질 건데요. 올해 또 이런 풍성한 작품을 해줄 해외 작품을 소개를 드리면요. 올해도 굵직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스위스, 남아공 등 5개의 해외 작품과 또 국내에 또 좋은 안무가님들을 13개의 작품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특히 올해 개막을 알릴 현대무용의 메카, 벨기에의 아주 신의 무용가이자 지금은 거의 최고의 세계적인 안무가를 소개받고 있는 시기라비 쉐리카위와 데미안 잘렛이 함께 공동 안무한 2010년 초연인 바벨이라는 작품이 17, 18일 양행간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 올려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스위스 안무가 니케 세일러 씨가 비전문 무용수들을 데리고 힙합, 포크댄스 등을 이제 섞어서 야외 공연 형식으로 또 펼쳐집니다. 그래서 모다페가 프로스미엄 극장 안에서만 행해지는 행사가 아니라 야외에서 정말 우리 삶 옆에서 행해지는 행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모다페에 와서 애니멀이라는 작품으로 아주 진정성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스페인 안무가 다니엘 아브레오 씨의 새로운 작품으로 올해 한 번 더 초청이 되었습니다. 또한 리옹 비에날 프랑스의 마인드리스트인데요. 신체 희극의 거장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작년 리옹 비에날에서도 좋은 반응을 일으켰던 파트리스 티보의 작품이 또 올려질 예정이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주 검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니콜라스 아페인의 작품이 또 초청됩니다. 소개드린 것처럼 아주 풍성한 작품들이 많은데요. 특히 올해는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챙겨봐야 하시고 만약에 안 보시게 되면 굉장히 후회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물론 개막작인 바벨입니다. 시드라베 체르카에는 사실은 세들라베라는 무용단에서 무용수로 활동도 했었고 대표적인 안무가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올해 그 바벨이라는 작품은
그의 작품을 보면 문화, 민족, 성별 같은 것들이 항상 그의 안무 주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바벨이라는 것을 벌써 좀 이렇게 감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민족적인 것, 그리고 여러 다문화가 섞이는 것, 아이덴티티의 어떤 정치적인 것, 정신적, 존재적,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연극, 무용, 특히 음악과 함께 아주 총체적인 그런 무용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보시는 지금 포스터도 저희가 바벨의 어떤 한 장면을 따서 제작을 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3D의 프레임을 가지고 퍼즐을 맞추듯이 무대를 아주 자유롭게 하고 그 사이에서 무용수들이 함께 녹아나는 장면이 아주 큰 감동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시리라기 체육화 위에 그 무용단인 이스트맨은 작년에 2012년 아비뇽 페스티벌에서도 퍼즐이라는 작품으로 아비뇽을 대표하는 무용을 대표하는 작품으로도 소개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정말 놓치면 아까운 작품 중에 하나로서 무협회가 야심차게 올해 개막에 오픈을 알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내작 소개를 안병수 조직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수입니다. 국내 작품들 아까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세대별 대표 악동가들의 향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여성 안무가로 안신이, 이은경, 차신엽 안무가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고요. 특히 그 폐막 작품으로 선정이 됐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히 모다페를 대표하는 브랜드 작품으로 선정될 만큼의 아주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건미, 강경모, 김영미, 김경영 등의 저력 있는 안무가들과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안무가로 떠오르는 최문석을 모다페를 통해 국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떠오른 안무가 김동규, 전혁진, 정석순도 무대에 섭니다. 작년 모다페에서 관객과 평단에 호평을 얻은 정현진, 김보람, 안지영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안무가들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부대 행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대 행사도 모다페 토크 시간이 있고요. 개막작 공연, 바벨 공연 이후에 안무가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에 성화예술 고등학교에서 바벨에 참여했던 안무가와 수석 무용수들이 성화예술 고등학교에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스팟플레이스는 우리나라 미래 무용계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우수한 안무가를 발견하는 차세대 안무가 프로그램으로서 올해도 수차례 공모와 엄격한 오디션을 통해서 8명의 차세대 안무가들을 선발을 해서 18일과 26일에 아르코 소극장에서 공연됩니다. 모다페 포토는 열정을 주제로 BNP 파리바와 상명대학교 사진학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진전이 19일에서 23일까지 대화역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다음 모다페 포럼인데요. 26일 10시에 서울문화재단 세미나실에서 모다페 포럼이 열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공연예술계의 트렌드 변화에 따른 융복합 예술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국무용학회와 한국연극교육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8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문화예술계의 전반의 통합 공동체 형성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스인데요. 모다페 오프스테이지는 19일 4시 낙선공원에서 5개의 무용단체가 참여하고 실험적이고 박력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모다페는 해마다 대중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국장의 메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도 아주 기대가 많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또 프로그램이 돼 있고 특히 올해는
현대 무용제가 외국 작품을 소개하는 그런 어떤 자리 역할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국내 작의 어떤 소중함과 또 국내 작을 해외에 알리는 그런 역할도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야심차게 폐막작을 국내에 한국을 대표하는 그 30대, 40대, 50대 제네레이션에 맞춰서 저희가 폐막 작품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오신 안무가 분들께서도 그 주인공이신데요. 그러면은 폐막작에 대한 어떤 뭐 개념이나 컨셉이나 어떤 작품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한마디씩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신인 선생님께 먼저 작품 얘기 좀 들어보죠. 제가 참 말씀 제가 좀 말을 잘 못합니다. 춤으로 뭔가 표현하려고 하면은 무대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저의 거를 전달할 수 있는데 이 마이크를 잡으면은 아 참 이 말하기가 참 아 좀 쑥스럽네요. 네. 더군다나 뭐 올해는 저번에 또 홍보대사까지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 정말 이 홍보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작품으로서 이 모다페를 빛내주는 게 바로 홍보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다페 측에서 작년 가을 정도에 내년에 모다페의 폐막작으로 그 세대별로 아르르는 새 무용가, 여성 무용가들을 초청을 해서 작품을 하나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사랑하고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이 이은경 선생님과 차승혁 선생님과 같이 한다고 그래서 저는 내가 그분들하고 같이 한 무대에서 춤을 출 수 있냐고 막 걱정하면서 못하겠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아 물론 저 과거에도 춤을 잘 췄어요. 가게는 춤을 잘 췄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 관객들한테 정말로 희망의 줄 수 있는 어떤 춤을 출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생겨서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는 사실은 이 모다페의 기획의도가 뭐냐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좋은 작품 그리고 어떤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무용가들을 작품을 만들어서 국내 내로 작품을 판매하고 싶은 어떤 이제는 제작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기획의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무용이라는 게 굉장히 여성의 왕국으로서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 알려주고 있는데 실상은 10년, 20년 전부터 우리 여기 지금 안병 선생님 계시고 저기 최문석 선생님 계시지만 남성 무용가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대적으로 점점 남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여성의 무용가들의 그런 힘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서 여성 무용가들 아니면 여성 무용수들에게 좀 힘을 좀 실어주자라는 그 격려도 해주자라는 측면에서 이 저희 여성 새 무용가를 엮어서 작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였을 때 이 너무나 개성들이 강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한 작품으로서 관객들에게 좋은 작품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래도 그냥 현대무용은 보통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관객들에게 레퍼런스 그러니까 참고될 수 있는 어떤 줄거리와 어떤 얘기가 있는 게 좋겠다. 그것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희곡을 굉장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세 여자의 각자의 성격이 나오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공연의 원천인 그 그리스 비극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희곡을 발굴을 했습니다. 트로이 여인들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트로이 여인들에는 굉장히 여성들의 그 각자의 성격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고 또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어떤 여자들의 강한 의지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트로이 여인들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줄거리는 트로이 여인들에서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세 사람이 솔로로 각자의 여자들의 그 성격을 재해석해서 작품을 할 것이고요. 또 이걸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그 그리스 비극은 코루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제 특징적인데 그
코러스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맥을 이어갈까라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얘기는 여기 이은영 선생님하고 차승현 선생님한테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다음 이은영 선생님께서 작품에 참여하는 내용을 조금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위원과 이은경입니다. 이 모다페라는 행사 자체가 국내에서는 가장 큰 행사이고 현대미용을 전공하는 무용수, 무용가라면 이거나 참여하고 싶은 그러한 행사인데요. 마침 이렇게 좋은 기회를 좋은 기회를 주게 해주신 모닥터의 한상준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에도 안신 선생님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작품을 하는 저희 안신 선생님 그리고 저 그리고 차인영 선생님 이번에 처음 무대에서 같이 만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각자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각자 움직이는 특색이 강한 그런 무용수들이기 때문에 과연 새 무용가가 무대에서 만났을 때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두고 저희도 작품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 트로이 여인이라는 그 작품 안에 헬레네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미의 여신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다 지닌 여성의 대표성을 띠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지금 작품을 짜고 있는데요. 꼭 그 트로이 여인들의 내용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면들, 뭐 특히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한 내지는 한국적인 뭐 그런 감정 여러 가지 감정들을 지금 표현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에서 저는 좀 한국 음악을 좀 사용을 합니다. 제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춤사위 자체가 곡선과 정적인 것과 그런 거를 잘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서 움직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여하튼 그 아까 주최 측에서도 지금 의도한 대로 여성 무용수에 대한 위치가 지금 많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용수들의 요즘에 움직임의 전체적인 움직임도 어떤 에너지틱하거나 역동적인 요소를 많이 추구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만이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곡선 여성만이 지니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이용한 그런 아름다움 그리고 섬세한 표현 그리고 좀 디테일한 움직임에 이번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한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안신 선생님 춤을 보고 반해서 현대무용은 저렇게 춤을 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선생님과 같이 한 무대를 서게 된 게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후배 무용수로서 차진혁 선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되게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무용수의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무대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함과 진실함이 몸 자체에서 묻어나 있고 그리고 무대에서 임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존경할 만한 어떻게 보면 그런 무용수랑 같이 작업을 하는 이번에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같은 안에 있는 사람보다는 여러 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무용수들과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 작품을 통해서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아까도 안신쌤 얘기했던 트로이 여인들의 기본 줄거리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고요. 각자의 움직임의 성격이나 표현의 그런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잘 녹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작품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회에 막내 세대 대표주자 차진혁 선생님 작품도 좀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현대무용가 차진영입니다. 앞서 두 선생님께서 말씀을 너무 많이 자세히 잘 해주셔서 오늘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작품은 이제 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여성 무용가 세 명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주시게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설레이고 기쁘게 생각하고 또 그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 또 어떤 저도 지금껏 제 작품에서 어떤 강한 여성의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세대를 대표하는 안시 선생님과 윤기 선생님과 또 이렇게 한 무대에 서게 돼서 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국의 또 여성들이 이 트로이 여인이라는 그리스 비극 안에서 또 한국 여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또 모다페를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하고 계신 한선수 예술 감독님의 폐막 공연으로 저희가 이렇게 참여하게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또 더 마지막을 좀 멋있게 장식하고 싶은 마음에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정리가 많이 안 돼서 말을 지금 조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이렇게 한국에서 새 모양의 무용가를 한자리에서 보는 기회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좀 기대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로이의 여인에 저는 카산드라라는 역할을 맡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저의 차진엽이라는 인물을 카산드라라는 역할에 개입을 시켜서 저의 또 새로운 모습을 지금까지 제 작품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공연 좋은 공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작품의 타이틀을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희곡의 트로이 여인들을 주제로서 한 거지만 저희들의 타이틀은 Three Lips입니다. 세 개의 입술들입니다. 보통 입술이 상징하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 안에는 어떤 쏟아져 나오는 어떤 말들을 이렇게 비유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개의 입술, Three Lips라고 작품 타이틀 정했습니다. 네, 폐막 소개 공연에 소개시켜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국내에서 안무가님들을 오늘 다 이제 모시면 참 좋겠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오시지 못하셨고요. 대표로 안무가 최문석 님께서 오셨는데 나와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문석 안무가는 이번에 굉장히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그 떠오른 안무가로 그래서 특별히 초청을 했습니다. 그 세종대 출신이고요. 국내에서 활동할 때도 굉장히 그 대표주자로 안무가로 무용수로서 최고의 그랑프리 수상도 했었고 지금까지 계속 그 독일에서 그 안무가로 무용수로서도 주목받고 있고 지금 현재는 브뤼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무용가 최문석입니다. 우선 이번 32회 모다페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모다페를 접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함께 있다는 게 아주 느끼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간단하게 작품 설명을 해드리면 제목은 인스트 앱이라고 하고요. 인스팅트라는 그 본능이라는 단어의 접수어 인스트와 그다음에 액트를 합쳐서 본능 행동 인스트 액트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작품의 시작은 제가 1년 전에 풀 메탈 자켓이라는 그 영화에서 패킹을 넣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포커스를 잡고 있는 것은 동물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본능을 원초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가장 먼저 이제 인간이 진화되는 과정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전에 보셨으면
스랄로 피테쿠스부터 점점 진행이 되면서 인간이 점점 이렇게 서 있는 단계까지 호모사피언스까지 단계부터 해서 그 다음 단계 진화되는 과정에서 습득이 되는 그리고 그거를 습득함으로써 자기만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단계까지 그런 그 과정들을 작품으로 이번에 표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제 글로 배우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는 과정이 아닌 이제 동물적인 본능, 인간이 잊고 있는 동물적인 본능에 대해서 이번에 표현을 하고 네, 가장 포커스를 이제 두고 있습니다. 대충 거기까지 작품 이제 설명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5월 20일 날 저녁 8시에 알코레역장에서 보는 거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무협은 와서 봐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요. 네, 글로 소개하는 것도 말로 소개하는 것보다 몸으로 소개를 무대에서 현장성 있게 할 테니 모닥회 기간 동안 많이 와주셔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실 오늘 못 오신 또는 이제 해외에서도 못 오신 기자간담회 못 오신 모든 해외자, 국내자를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설치.